안녕하십니까, 재벌입니다. 일단 높아진 대출금리 때문에 하우스푸어에 카푸어까지 겸업으로 하고 있는 재벌입니다. 일단 아파트 대출 올랐죠. 그리고 제가 또 사업자 대출에, 그리고 지금 A8 뽑은 지 얼마 안 됐죠. 그리고 GV80도 갖고 있고, 티볼리도 운행하고 있고, 또 집에 생활비에다가 제 통장은 아주 그냥 돈들이 모이지를 않고요, 거쳐가는 졸음쉼터 같아요. 자, 그 정도로 돈이 모이지 않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특히 저한테 요즘 인스타 DM이나 이메일 등으로 아, 재벌 형님 차 좀 추천해주세요. 특히 가격대가 4,5천대 가격대를 원하는 분들이 가장 많더라고요. 또 그 와중에 가오가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멋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젊은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카푸어 훈련소에 입대하려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카푸어 대대장이 입문 차량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추천드릴 차들은요, 하차감이 제일 중요하고요, 저렴한 가격에 억대 포스를 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차알못 여성들에게 또 어필을 할 수 있어야겠죠. 여성 카푸어분들도 많으니까 차알못 남성에게도 어필을 할 수 있는 그런 차량들과, 수리비 따위는 개나 줘버려, 나는 당장 오늘만 산다. 왜냐, 걸어가다가 언제 또 하늘에서 혜성이 떨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언제 멸망할지 몰라,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차량 추천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재벌이 추천하는 오늘만 산다 차량 추천, 카푸어 입문 차량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유명한 차죠. 감가의 제왕 마세라티 기블리입니다. 일단 이 차량 같은 경우도 추천을 드릴게, 17년식 이하 차량이고요, 요때 가격대를 보면 3천에서 한 5천만원 정도 가격으로 형성이 돼 있어요. 하지만 마세라티 차량들은 보시면 알겠지만 진짜 안 변해요. 그래서 이게 최신형인지 구형인지 언제 나온 차인지 알아볼 길이 없어요. 이게 최대 장점이죠. 일단 마세라티 하면은 문 열면 1천만원, 시동 걸면 2천만원, 운전하면은 끝, 그리고 출발하면 굿바이 하게 된다는 그런 차량입니다. 그 정도로 감가가 세요. 일단 뭐 앞에 달린 삼지창 하나 있으면은 뭐 이 당장은 건물주 부럽지 않아요. 일단 옆에 슈퍼카랑 같이 달려도요, 전혀 기죽지 않고요. 그리고 마치 손을 흔들면서 너와 난 친구, 이런 식으로 달릴 수가 있고. 하지만 이거는 기블리 차주만의 생각이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차량은, 이 차량은 지금 얘기할 때도 차잘할 형님들한테 바로 욕을 싸잡아 먹을 수 있는 그런 차량인데, 그래도 우리 또 카푸어 분들에게는 한 번쯤 추천해 드릴 만한 차량이에요. 바로 벤틀리 컨티넨탈 GT 1세대입니다, 여러분들. 일단 당연히 아시지만 07년식 이하고요, 가격은 5천만원 이하로 형성이 돼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기블리가 잘나가는 돈 좀 번 오빠라는 느낌이 있다면은, 이 벤틀리 컨티넨탈 GT를 끌고 딱 나가잖아요. 이건 정말 성공한 형님의 차? 야, 저 사람 왜 어떻게 성공했지? 이런 차예요. 마세라티 기블리 카푸어를 보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차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구형 모델도 아직도 디자인이 너무 이쁘기 때문에 차를 모르는 분들은 신형인지 구형인지 몰라요. 아까 마세라티 기블리가 강남역 가서 뽐을 한번 낼 수 있었다면 이 차로는 청담동 쌉 가능입니다. 단지 기름값이나 유지비 때문에 아, 이 차 너무 부담되는데 하시는 분들은 주차장에만 세워놓고요, 미술관에 그림 전시하듯이 이렇게 봐도 괜찮아요. 그리고 만약에 차가 고장이 나거나 사고가 나서 수리비가 어마어마하게 나온다면 오히려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이 수리비로 요 차 한 대를 더 살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수리비가 많이 나와요. 아, 그리고 다음 또 소개해드릴 차한테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우리 카푸어분들 소리 질러. 이거는 저도 탔던 차죠. 제 영상에도 나왔던 차, 바로 제규어 F타입입니다. 진짜 이 차는요, 그냥 도로에서 보면은 차 모르는 분들 슈퍼카인 줄 알아요. 이 차도요, 18년식 이하로 찾아보면요, 4에서 5천 가격으로 다 살 수가 있거든요. 다른 차들과 다른 점은, 이 차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추천해주는 차들보다 가장 연식을 최신형으로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차를 모르는 분들에게 진짜 이 배기음하고 멋진 외관 때문에, 야, 저거 진짜 어떤 슈퍼카지? 그냥 도산대로도 한번 달려도 돼요. 아, 안 되겠다. 도산대로는 차를 너무 잘하는 우리 중고등이 버티기 때문에 안 되겠다. 그리고 연비도 극악은 아니에요. 리터당 한 7km 정도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는요, 포르쉐랑 비교하면은 원래 박스터를 겨냥하고 나온 거예요. 하지만 막상 911과 좀 비교되는 차예요. 차주들만의 생각이죠. 네, 저도 그랬어요. 저도 F타입 끌 때 911이라고 비교하고 다녔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승차감이 편하고요, 안에 공간이 되게 넓어요. 그리고 쿠페로 사면 트렁크 공간도 넓고요. 그래서 짐도 좀 많이 실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보험료는 또 상상 이상입니다, 이 차도. 제가 30살 때 500 나왔어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좀 저축을 해놔야겠죠. 그리고 이 차도 마찬가지로 친구들이 얼마야 하고 물어보면은 얘 대답해 주십시다. 얼마에 주고 산지 참 기억은 안 나는데 2억은 안 됐던 것 같아. 그래도 친구들이 와, 그리고 오시는 여성분들이 어머 오빠, 아, 그날 짝사랑하는 여성분이 있다면 그날 프로포즈 성공,
자, 다음에 소개해드릴 차도 여러분들 또 소리 한번 질러도 됩니다. 이 차는 새 차로 사도 돼요. 굳이 중고로 안 가도 돼요. 무려 8기통의 배기음과 엄청난 호랑이 소리, 오픈까지 즐길 수 있는 최강의 차, 바로 머스탱 앤 카마로입니다. 5,000만원대면 새 차로도 구입을 할 수가 있고요. 마크만 보면요, 페라리다! 왜냐? 똑같이 이렇게 말이 띄고 있거든. 에?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는 차예요. 그렇다고 이 말 마크 페라리라고 오해해가지고 아까도 얘기했던 도산대로 이런 데 가지 맙시다. 이거는 또 잼민이들의 표적이 될 수가 있어요. 아, 참고로 미국 차기 때문에 머스탱이나 카마로는 한번 고장이 나면 수리비가 진짜 어마어마해요. 요거는 좀 염두를 해둬야 되고요. 기름도 엄청 많이 먹습니다. 요 정도는 좀 주의를 해줘야 되는데, 오픈카 같은 경우도 뒷좌석에 사람 태워서 4명이서 달려도 되게 좋고요. 그 다음에 배기음이 기본적으로 크기 때문에 천천히 달려도 와, 나 진짜 이거 페라리 아니야? 이렇게 뇌이징을 하고 다닙시다. 여러분들이 가장 기대하던 정말 한번 샀다 하면은 최강인 차, 아무리 연식이 오래돼도 나 이거 소장용으로 갖고 있었어 라고 대답해도 되는 차, 여러분 포르쉐입니다. 그것도 987 또는 981 박스터. 일단 중고가만 해도요 여러분 싸요. 골라 쌉니다. 2500에서 5000만원 사이밖에 안 돼요. 거의 오늘의 주인공 차죠. 거의 타노스급. 그리고 이때는요 다 자연흡기라 배기음도 나쁘지가 않아요. 981 박스터 같은 경우도요 잘 찾아보면은 5000만원대로 또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키로수는 좀 각오를 해야 돼요. 한 15만 키로 정도 뛴 차를 좀 살 수가 있고요. 하지만 우리 카프 여러분들, 우리 키로수 신경 씁니까? 내 몸무게도 신경을 안 쓰는데 차 키로수 신경 써요? 안 쓰죠. 그런 거는 일단 묻혀두고 다닙시다. 왜냐, 우리는 기변병이 너무 심하니까, 또 언제 차를 바꿀지 모르니까 재미만 좀 느끼면 되잖아요. 일단 오픈되죠. 어디 가서 포르쉐라고 자랑할 수가 있죠. 그리고 소장가치 있죠. 특히 포르쉐는 다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이거 그냥 911이라고 어디 가서 대충 얘기해도 돼요. 몰라요. 우리 이 보시는 분들은 다 알겠지만, 그리고 이 차 끌고는요 도산대로 나가도 됩니다. 아니, 잼민이들의 표적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죠. 왜냐, 나는 오늘 그냥 한 서드카 정도 소장용 포르쉐 하나 끌고 나온 거야. 그냥 이 차 좀 바로 팔긴 아깝고 소장 가치가 있으니까 나온 거야. 나 원래 다른 슈퍼카도 있어. 이런 느낌으로 타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그냥 그런 분들한테는 그냥 이거 아직 그럭저럭 재미가 있더라고. 운전 재미로는 박스터만 한 게 없더라고. 그래서 좀 갖고 있는 차야. 이렇게 대사를 준비합시다. 뭐 단점은 2인승이어서 뭐 뒤에 태우고 이럴 순 없지만 앞뒤로 트렁크가 있어서 짐을 좀 많이 실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운전 재미가 기똥차입니다, 정말. 그리고 딱 뚜껑을 열었을 때 그 비율이 정말 이뻐요.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는 좀 진심으로 추천을 하는 차예요. 저도 지금 911을 사고 싶어서 이렇게 아둥바둥 살고 있지만 아둥바둥 돈이 안 모이네요. 아니, 제폴 동생, 아니 우리 젊은 카푸어만 있어? 왜 이렇게 스포츠카만 얘기해 주는 거야? 우리 같이 늦가기 카푸어 입대생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런 것도 차를 얘기해 줘야지.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소홀했습니다. 우리 또 나이가 있으신 또 카푸어 형님분들을 또 제 생각을 못했네요. 그런 분들에게 또 추천하고 싶은 차가 하나가 있죠. 제가 그전까지도 애증의 차, 예, 바로 S클래스입니다, 여러분들. 14에서 16년식 정도로 W222 중고가가 이것도 5000만원 이하예요. 이 차 같은 경우는요 워낙 편해서 데일리카로 많이 타기 때문에 키로수가 기본적으로 좀 많아요. 이건 좀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이 차로 어디 가서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 차로는 내가 이 차를 왜 샀는지, 어떻게 해서 사게 됐는지, 얼마에 사게 됐는지 이런 부연 설명을 아예 안 해도 돼요. 그냥 나 S클래스 타. 차가 뭐야? 벤츠 얘기 안 해도 돼요. S클래스 타. 요 단어만 외우고 다닙시다. 이 차를 탔다는 것 자체가 바로 내가 지금 성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자체거든요. 야, 이 새끼들 참 마케팅을 잘했어요. 어떻게 이런 마케팅을 했지? 아, 근데 제가 위에 나열해드린 차들이, 아이씨, 야, 제퍼 이 새끼 또 허황된 차만 얘기하네. 아, 또 수리비 엄청나게 나오는 차만 얘기하네. 이러실까봐 제가 또 굉장히 현실적으로 괜찮은 또 차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이 차는 정말 그냥 좀 건전하게, 안전하게, 저희 수준에선 이 차 정도면 안전한 거예요. 우리 초강력 카푸어 분들은 지금쯤 이제 영상 끄셔도 돼요. 아니야, 끄지 마. 좀 이것까지만 들어. 바로 벤츠 CLS 400D입니다, 여러분들. 그것도 18년에서 19년식. 괜찮지 않나요? 최신형이에요. 구형 모델 아니에요. 가격은 비록 한 5에서 6천만원 정도 하는데요, 위에 차들이 너무 수리비도 많이 나가고 유지비도 힘들다면 현실적으로 정말 이 차를 추천합니다. 일단 디자인도 너무 이쁘고요, 비록 주유비가 너무 올랐지만, 디젤이 더 올랐지만, 그래도 한번 기름 만땅이면 주행가는 거리가 1000km는 나와요. 그 정도로 연비가 좋죠. 하지만 제가 오늘 추천드린 차에 비하면 가오가 조금 떨어져요. 하지만 좀 안정적으로 운행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차 끌면 어디 가서 카푸어 소리는 안 들어요. 4명이 또 탈 수 있고, 트렁크에 짐도 많이 넣을 수 있고, 데일리카로도 쓸 수 있고, 어디 가서 벤츠 타!
할 수 있고. 아, 이 새끼들 마케팅 잘했어. 요런 좀 현실적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차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우리 카푸어 입문하는 분들에게 억대 가오를 낼 수 있는 그런 차들을 소개해줬는데요. 물가랑 기름값도 너무 오르고 대출금리까지 올라서 지금 카푸어보다 더 심각한 게 뭐예요? 하우스푸어예요. 하우스푸어들이 지금 엄청나게 증가를 하고 있죠. 아, 명끌에서 집을 샀더니 변동금리가 올라서 대출금이 엄청 올랐죠. 그래서 저도 요 위에 차들을 추천하면서 살짝 좀 찔리긴 했어요. 아, 지금 이 차들을 추천하는 게 맞나. 그래도 우리 카푸어 분들은 또 추천해줘야죠. 이딴 거 봅니까? 안 봐야죠. 네,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당장 오늘만 사는 우리 사랑하는 카푸어 여러분들,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조금씩이라도 저축을 합시다. 그래서 좀 괜찮아지면 또 더 좋은 차 사면 되잖아요. 다음에 또 이런 주제로 다뤄서 좀 더 우리 현실적인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 카푸어 입문 차량 마음에 드셨나요? 빨리 시공만 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도와주십시오. 이상 제폴이었습니다.